지나간 추억이 새로운 문화가 됐습니다.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겨울을 난 월동배추로 봄김장을 담그는 전남 해남으로 함께 가보시죠.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 핸드드립 커피 포트를 만드는 프로 금손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의 이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 새봄을 맞는 첫 번째 월요일인데 오늘 새학년, 새학기 시작하는 첫 등교일이기도 합니다. 네, 네. 새로 만나는 친구들은 어떨까, 또 선생님은 어떨지 괜히 설레면서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나요. 학생들은 올해는 좀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고 또 내 마음 잘 이해해주는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 반, 또 한편으로는 걱정 반인 날이 오늘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반에 얼마나 많은 말썽꾸러기들이 왔을까. 예, 예. 좀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올 한 해를 함께 보낼 친구와 선생님 그 운명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네. 서로에게 좋은 인상, 좋은 영향 줄 수 있는 멋진 인연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예. 자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주말에 우리 지역에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정말 공기가 안 좋았는데 이번 주는 좀 어떨지 궁금해요.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입니다. 지금도 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제천이 1도, 영동은 2도, 청주는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어제만큼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15도에서 1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온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대기 상태가 계속 답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휴 내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오늘같이 먼지 예보가 나쁨일 경우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제 나이 때 좀 썰렁한 개그하면 아재개그 네. 개그한다고 핀잔들 이렇게 주고 막 그러는데 아, 네. 요즘 유행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뭐 굳이 유행을 따라가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요? 뭐 개성시대라고 해서 사실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색깔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것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가운데요. 네네. 과거의 문화가 요즘에는 참신한 문화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쉼표. 젊은 세대가 열광하고 중장년층이 공감하는 레트로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진짜 옛날에 저기 부잣집 매장에 있었던 거 아니야? 넌 나한테 안 돼. 되게 옛날 추억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색다르고 재밌었어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뉴트로를 소개합니다. 뉴트로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요즘 과연 사람들이 뉴트로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아, 오셨어요. 요즘 대세잖아요, 복고가. 복고에 빠져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080 세대들이 청년 시절 즐기던 문화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감성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이거 다 옛날에 이렇게 다 있었어. 집 왜 담이 이렇게 있어. 의상 소품을 보기만 해도 그때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자. 뭐가 있나. 여기 더 예쁜데. 이거 엄마들이 아가씨 때 입던 이런 원피스.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날 거예요? 네. 지금 거랑 달라요. 다르니까 어떤 거? 신기해요. 저 어린 시절의 향수, 그다음에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되게 강하게 남아 있었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그때 그 모습을 담아줄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최근 뉴트로 사진 컨셉에 관심을 갖는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를 피부로 느끼신다고요? 제가 레트로를 워낙 좋아하고요. 예, 사람들에게도 이 레트로 감성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사진관을 열게 됐습니다. 이질적이기는커녕 귀여움 뿜뿜 풍기는 아이들. 엄마 마음에 쏙 듭니다. 정말 잘 어울리네요. 먼 옛날 이야기로 듣기만 했던 부모님의 어린 시절. 직접 사진으로 남겨보니 서로 이야기 나눌 추억이 생긴 것 같아 거리가 조금은 가까워진 듯 친근감이 생기는데요. 옛날 문화라고 해서 고루하고 따분할 거라는 편견은 이 사진 한 장에 말끔히 사라지네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엄마가 이제 오줌을 싸가지고 저렇게 키를 머리에 얹고 있던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아이들이 함께 찍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우정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찾아온 남학생들. 유행에 민감한 나이지만 오늘은 뉴트로 컨셉을 선택했습니다. 남다른 의상에 깨알같이 챙긴 소품이 빛을 발하네요. 아버님들 옛날 사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고급품 레트로를 처음 체험하면서 기성세대분들이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알게 된 것 같고 이런 레트로가 왜 유행되었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로 떠나는 여행 뉴트로는 회색지대의 도심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청춘을 불태웠던 그곳. 바로 롤라장인데요. 곳곳 감성 물씬 풍기는 분위기며 노래까지. 마치 시간여행을 떠난 것 같네요. 제가 한 20, 30년 전에 많이 타러 다녀봤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요즘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되돌려주고 싶어서 열게 된 계기가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롤러장을 찾고 있었는데요. 학생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어른분들이 추억 회상하시러 아기들 데리고 많이 오세요. 이렇게 아들, 딸과 공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집니다. 롤러장 많이 와봤어요? 처음 왔어요. 롤러 탄 것도 재밌고 음악도 신나고 분위기도 좋아서 자주 와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즐기는 모습이 색다르게 보이는데요. 어른, 아이들 모두 즐기는 이게 바로 뉴트로인 거죠.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오면 맨날 있으니까 같이 롤러도 타고 끝나면은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고의 회기는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좋은 유행인 것 같아 보는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타시는 게 어색하세요? 아, 원래 예전에는 좀 잘 탔는데요. 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옛날 저 실력이 안 나오네요. 옛날에는 놀러장에서 데이트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일부러 넘어지기도 하고 뭐 넘어지면 남자친구가 일으켜주기도 하고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 생각 참 많이 나네요. 저희가 좀 어렵고 이런 시기 때 이런 거 탔던 것들 생각하면서 타면 좀 행복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즐거웠던 오늘을 기억하며 웃음 지을 그날이 올 거예요. 해가 지고 네온사인에 불이 켜지는 밤. 감성이 젖는 이 시간에도 뉴트로는 꾸준히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도시에 불이 꺼지고 하루를 바쁘게 보낸 사람들이 찾는 공간에도 뉴트로 열풍이 가득한데요.
곳곳에 지난 세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품들이 눈에 띄네요. 사장님 여기 4인분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고기 3인분만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세팅 준비 들어가는 사장님. 그런데 쟁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옛날 식당에서 보던 쟁반부터 그릇까지 뉴트로 감성 물씬 풍기네요. 중고등학생 때 그때도 생각하면은 또 그때도 생각도 나고 또 제가 음악도 그때 음악 틀어놓고 또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분들도 좀 즐거워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쟁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봤다. 이거 진짜 옛날에 저기 부잣집 매장 있었던 거 아니야? 저희가 이거는 무료로다가 하나씩 드리거든요.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옛날에 이거. 나이트 가셨던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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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옛날에 나이트 가면 나눠주고 그랬었잖아요. 꼭 기분 한번 느껴보시라고 하시죠. 이거 옛날에 90년도 막 테크노 한창 유행하고 이럴 때 입구에서 단골들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새로 받았어. 맛있게 식사하러 왔다가 우연히 마주한 뉴트로의 세계.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들뜨는데요. 오늘따라 고기 맛이 달다 달아. 고기 좀 먹었으니까 한판 하러 가야지. 너 나한테 되겠냐? 그건 해봐야 하는 거지. 갑자기 분위기 비장해진 두 사람.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아하, 100원, 200원 모아놨다가 오락실에서 대결했던 초딩 시절로 돌아간 두 손님. 여간 진지한 게 아닙니다. 결국 넌 나한테 안 돼. 야, 내가 늘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그래. 여기 분위기가 좀 독특하고 참신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오락실 다녔던 그 게임기도 있어가지고 친구랑 게임하면서 되게 옛날 추억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는 게 좀 삭막하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하고 저희 세대하고 이렇게 좀 소통도 좀 되고 저희가 했던 거를 같이 느끼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돼가지고 저는 저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디지털 기술은 발전해가고 매일 모르는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유행을 쫓기보다 잠시 쉬어가며 과거를 회상하고 그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뉴트로가 어린아이와 중장년층에게 반가운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뉴트로는 무엇인가요? 네, 뉴트로의 인기가 참 곳곳에서 여전합니다. 반가운 그림들도 많고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입었던 옷을 입혀놓으니까 뭔가 색다르기도 하고요. 저는 영화가 떠올랐는데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의 그 풋풋했던 그 사랑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화면 보면서 저도 힐링이 됐다고 하면 좀 힐링이에요. 예. 네, 그리고 요즘 세대들이 그 인라인이나 보드 많이 타잖아요. 근데 맞아요. 또 롤러는 또 스펠한 그런 매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유행이 좀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세대들도 과거 문화를 즐기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이 되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저도 한번 나를 위로하는 나의 뉴트로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잘 네. 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제 생방송 아침에 퀴즈를 이제 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나간 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풍속이나 양식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네. 나갑니다. 1번 복고풍, 2번 몽고풍, 3번 북서풍, 4번 파상풍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짓궂다. 네. 예.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연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주제 문자도 받고 있죠? 오늘의 주제 문자는 그때 그 시절의 유행입니다. 뭐 많이 있을 것 같은 그 시절 네. 유행했던 의상이나 노래나 헤어스타일 뭐 얼마 전에 그 인기를 끌었던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음악도 또 그때 그 시절 유행했던 그러게. 것들에 포함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 사진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태지 아, 예, 서태지와 괴를 같이 했던, 예. 네. 예, 동시대, 예, 컨템포러리 했던 서태지가 떠오르네요. 네. 아무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이면은 지난해 입동 때 담근 김장 김치가 잘 익어서 네.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을 때인데 네. 저 아련님께서는 봄에 김장을 담그는 곳이 있대요. 네. 네. 봄에 겨울을 난 이 김장 월동배추로 김장을 담그면 새로운 네.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수요는 줄어들고 수입 김치의 소비는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 힘들어하는 해남 배추 농가 농민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해남 배추 살리기 앞장서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 해남 주민들. 겨우내 익은 김치가 입에 물리시다고요? 그렇다면 달큰한 해남 배추로 담은 새봄 새김치 맛보러 함께 떠나보시죠.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행사장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마을 풍물패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지고 배추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량 폐기될 위기에 처한 해남의 겨울 배추.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기 위해 특별한 김장김치 담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입춘이 지난 지가 언젠데 웬 김장 행사예요? 지금 현재 수입 김치가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의존하는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배추가 지금 가격이 없고 폐기 처분한 과정에서 농민들의 그 아픔을 서로 17일반 모아서 마음을 달래보자는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해남군 문내면 새봄 새김치 담그기 행사. 폐기될 위기에 놓인 해남 배추를 소비하고 맛 좋은 해남 월동 배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월동 배추를 가지고 새 마음 새 봄에 새 김치 담기 운동을 해가지고 저희 해남군의 가장 주 작목인 월동 배추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입니다. 저희 농민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자꾸 폐기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 달고 맛있는 해남 배추를 전국의 제약 향후회 같은 분들한테 보내서 해남 열동 배추를 알리고자 하는 큰 행사입니다. 새김치 나눔 행사를 위해 행사 전날부터 부녀회 회원들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등 이번 행사를 위해 두 팔 걷어 올리고 나섰다는데요. 달고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해남 겨울 배추. 그런데 팔리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하나도 안 팔렸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해오고 이제 뭐 소비량이 줄어서 그러겠죠. 팔로가 당초 상인들이 계약을 했는데 상인들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계약이 이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팔로가 지금 꽉 막히는 상태입니다. 속이 알차게 들길 바라며 끈으로 일일이 동여맨 배추는 팔리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요. 겨우내 자식처럼 키운 배추가 기계에 쓰러지고 갈리는 동안 수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한 가격에 농민들은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소비가 되지 않고 심지어 저렴한 수입산 김치가 대량 수입되면서 식당과 가정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이 큰 원인. 어마어마한 물량의 배추가 팔리지 못하고 늘어서 있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농민들. 그로 인해 가격 폭락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농민들은 그저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마련된 새봄 새김치 담그기 행사. 마을 잔치에 흥겨운 공연이 빠지면 섭하죠. 농민들과 김장하는 봉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마련된 신나는 난타 공연까지.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김장을 이어나가는 봉사자들. 이번 행사는 새마을 부녀회 등 문내면 기간 사회단체 200여 명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갔는데요. 이렇게 온정의 손길이 보태져 버무려진 새김치가 무려 300박스. 이 많은 김치들은 어디로 보내지는 거예요?
저기 마을 해관. 강마을 해관에 지금 저 노인들이 해관에서 모여서 정신 거의 잡수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저 또 그런 사람 외에도 또 혼자 사는 불황인 그런 노인들하고 해서 이제 다 분배할 겁니다. 달달하고 맛있는 해남 배추로 담근 이 맛깔스러운 새김치는 지역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각 마을 회관에 보내져 지역 주민들의 밥상위를 든든하게 채워주게 됩니다. 또한 김장김치가 씌어질 즈음 겨울 배추를 이용해 봄 김장을 담는 남도의 음식 문화를 알리고 국산 김치 이용에 앞장서 우리 배추를 적극 소비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역에 또 어려운 사람들 먼저 생각해 주시고 함께 나누려고 지역 주민들이 힘써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당 김장철에만 김치를 후원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또 봄을 기다리면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참 뜻깊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치를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아지는 새봄 새김치 담기 행사. 이른 아침부터 모여 고생한 보람이 있죠. 아, 여기 지역이 원래 그 해남 배추라는 거는 어느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지만은 해풍도 좋고 또 그래서 토질이 좋아갖고 이 배추가 어느 배추보다도 달고 맛있다는 거는 이 전국에서 다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정을 나누고 맛있는 해남 배추를 널리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 우리 해남 배추 많이 찾아주실 거죠? 오늘 이 행사가 결국은 우리 저 배추 판로 확대를 위한 우리 농민들의 몸부림이고요.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외국 또 특히 중국산 배추보다는 우리 뭐 맛 좋고 질 좋은 우리 국내 배추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좋다는 믿음 하나로 해남 배추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 농민들의 쓰린 마음을 어루만지고 해남 배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움직입니다. 맛은 물론 영양까지 듬뿍 담긴 해남 배추로 여러분의 식탁 위를 상큼한 기운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렇게 좋은 배추가 그 중국산 때문에 밭에서 폐기된다고 생각해보면 농민들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습니까? 네, 예. 맞아요. 요즘 이제 김장을 조금씩 하는 집도 많기 때문에 벌써 이제 다 떨어져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겨울을 난 해남 겨울 배추로 김장김치 담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에 새로 김장 담그면 묵은 김장과 다른 또 싱싱하고 또 단맛도 난다고 하니까 우리 거 많이 즐겨드시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까요? 지나간 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풍속이나 양식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복이 나가고 있어요. 1번 복고풍, 2번 몽고풍, 3번 북서풍, 4번 파상풍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연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그때 그 시절의 유행과 관련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기다리겠습니다. 뭐 그때 그 시절 유행했던 노래나 아니면 뭐 패션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진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00년 보부상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죠. 충남 예산 덕산장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볼까 해요. 네, 그보다 먼저 이영란 아나운서는 평소에 이제 수제 드립커피를 즐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수제 커피 포트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수제 네. 저는 볶아 먹기는 하는데 수제 커피 포트면 주전자잖아요. 네. 이거를 본인이 만든다고 나 이해가 잘 안 돼. 네,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공예품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 금손녀를 꿈꾸는 장인들 먼저 만나보시죠. 수백 번 두드리고 수십 번 다듬고 우리는 장인을 꿈꾼다.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요즘에 프로 금손녀라고 부르죠. 오늘은 장인을 꿈꾸는 이들의 세계로 빠져봅니다. 밝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아침. 쿵쿵대는 망치질 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크게 울려 퍼지는데요. 공구들이 가득한 걸 보니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공예가인 듯한데 아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 핸드드립 커피 포트. 수제 핸드드립 커피 포트는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 쓰는 이제 도구인데 이게 이제 주전자처럼 생기지만 이건 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입니다. 요즘에 이제 커피 시장도 많이 커지고 해서 커피 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점점 더 이제 여기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게 됐습니다. 프로 금손녀가 만든 커피 포트 심쿵할 정도로 매력적인 디자인은 물론 은은한 색깔이 정말 예쁜데요. 그렇다면 이 커피 포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동판을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아주 뜨거운 불로 달구고 물로 식혀주는 과정을 반복하죠. 그리고 반나절 동안 계속 두드려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커피포트 재료에 동금속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동은 열 전도율이 아주 높아서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는 정확한 물의 온도와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이제 물을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조금 더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동포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잡이 부분도 하나하나 깎는 것은 물론 은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무늬도 새깁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핸드드립 커피 포트가 완성됐네요. 마지막으로 커피 포트에 물 떨어지는 각도를 체크하는데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체크합니다. 2주?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제 영혼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이제 뭐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근데 그걸 참으면서 이 제품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저도 정말 아깝고 그렇게 진짜 제 자식같이 그렇게 만드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이 쉽진 않았는데요. 워낙 특수한 제품인 만큼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기 어려워 무작정 일본으로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멋진 커피포트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특허까지. 평소엔 이렇게 아내분과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척 뿌듯하시겠어요? 일단 어디서 왔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지역을 듣고 울산이다 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울산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고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긍심도 더 느끼고 있어요. 어떤 자긍심을 느끼시는데요? 울산에서 유일무이하다 이런 자긍심 있죠. 울산에서 키운 당당한 자긍심으로 더 멋지게 빛나는 커피포트. 과연 바리스타들이 느끼는 이 커피포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확한 위치에 균일하게 물줄기를 갖다 형성하면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열전달이 좋아가지고 커피의 고유의 맛을 갖다가 풍부하게 풍요롭게 내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회를 뜰 때 사시미 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칼이 무디면은 생선 맛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커피포트도 그런 의미라고 보면 거의 유사하겠네요. 바리스타의 시그니처가 될 뿐 아니라 풍부한 커피 맛을 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인 커피포트. 그렇다면 프로 금손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열심히 이제 포트를 계속 만들 거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포트 시장이 작긴 한데 울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는 그런 공예가가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날 프로금손러는 삼남면에 위치한 쌍수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정겨운 흙냄새와 맑은 공기가 평화로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 할머니 댁이에요. 할머니 댁인데 이제 도자기를 시작하고 여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편안해지는 곳. 두 번째 프로금손러는 주로 이곳에서 전통 도자기를 빚습니다. 은은한 매력이 특징인 전통 도자기, 정말 예쁘죠? 그리고 아주 섬세한 손길로 물레를 이용해 도자기를 빚는 주인공. 약간 리듬을 타시는 것 같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대부분 물레 이렇게 차시는 분들이 아마 다 비슷할걸요. 아마 어떤 몸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흙도 자연 그 자체고 사람도 자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작가의 생각과 여러 가지 어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흙에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가 찍어내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통 도자기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하나하나 정성스레 빚는 것은 물론이고 약 2주간의 기간에 걸쳐 굽고 깎고 돌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프로금손로의 영혼이 녹아있다고 할 정도로 이 귀중한 작품들, 특히 울산을 표현한 멋진 작품도 있다는데요. 여기서 방구대 안각화까지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되게 중요한 역사적 어떤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에도 방구대 안각화 문양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만들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푹 들어가서 뚫린 것을 그냥 이제 그대로 살려서 땅에 떨어진 모양 그대로를 만들어낸 그런 분청 다화병입니다. 1260도 이상에서 소성을 하기 때문에 불을 떼기 때문에 가볍지만 경질이에요. 정말 가볍네요 이게. 네, 두 배 차이는 날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중간에 어디론가 향하는 프로금손러. 멀쩡한 도자기를 왜 이렇게 깨는 거죠? 암만 정성을 많이 들이고 오랜 시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어도 가마 속에서 들어간 이후에는 뭔가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내려앉아서 나올 수도 있고 금이 가서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뭔가 내려놓고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전통 도예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한결 더 여유롭게 변했다는 주인공. 아담한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삶의 낙이라는데요. 과연 도예가 이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0살 때는 서양학과를 갔다가 이렇게 일찍 그만두고 스턴트를 서울에 올라가서 2년여간 했고요. 정적인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동적인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기서의 어떤 접점을 찾기까지의 과정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다시 도자기 전공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27에. 예. 울산, 아니 국내에서도 유일무이한 스턴트맨 출신 도예가 그 실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되게 과거라고 하셨는데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으셨네요. 예, 좋아해요. 몸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운동 삼아 이렇게 계속 액션을 혼자서 하고 있죠. 예. 작업 후 남는 시간엔 전통 도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정기적인 도자기 수업을 진행도 합니다. 한쪽으로만. 뭔가 저는 화려하거나 이렇게 크고 대단한 거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만든 어떤 도자기가 자연의 일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고 자연의 것. 금보다 더 귀한 황금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해가면서 먼 훗날 자신의 분야에서 멋지게 빛나는 훌륭한 장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5일장에서 만나는 전통시장의 멋. 오늘은 보부상의 고장 예산군 덕산장입니다. 붓짐 내려놓고 등짐 내려놓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야. 덕산면에 물이 좋아서일까요? 장터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이 차고 넘칩니다. 예산의 명물 곱창 전골도 맛볼 수 있는 덕산장. 보부상의 장터로서 오랜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덕산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덕산 온천으로 유명한 예산군 덕산면. 여러분, 예덕상무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예산과 덕산, 면천과 당진에서 주로 활동하던 보부상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심에 있던 덕산장을 왔습니다. 지가 또 보부상 아니어요. 고향에 온 마음으로 장터 나들이 가요! 살기 좋은 내포 땅 예산군 덕산면은 매월 4일과 9일이 되면 장이 서고 덕산면 일대가 떠들썩해집니다.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가 많아 평소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어서 와요, 덕산시장! 우리 덕산시장도 오래됐나요? 약 한 110여 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사도 있고 또 온천도, 덕산 온천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주말에. 예전에는 전국의 보부상들이 찾던 곳, 지금도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 바로 이곳 덕산장입니다. 덕산장에는 보부상의 자취가 남아있는데요. 덕산에 저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네, 여기는 예덕상무사의 그 보부상 유품 전시관입니다. 보부상은 보찜 장수 보상과 등찜 장수 부상을 합친 말로 지역을 돌며 물건을 파는 일 말고도 문화 교류에 앞장섰습니다. 현재 국가지정 민속자료 30호로 지정돼 있죠. 보니까 술 마시고 주종이 심한 자는 볼기에 20대. 네. 야, 동료가 행패하는 자 볼기에 30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보부상들이 생활이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런 그 엄격한 그 규율을 통해서 서로의 그 어떤 그 협동, 단결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돌아다니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지역을 오가면서도 자신들이 정한 규율을 지켰던 보부상. 그들의 맥이 전해져 내려오는 덕산장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느 오일장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왠지 장터 골목골목이 새롭게 보입니다. 장터가 옛날 느낌이 있고요. 떠오른다 떠오른다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 장이 서면 전국 팔도 방방곡곡에 있는 보부상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서 붓짐 내려놓고 등짐 내려놓고 물건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야, 그 느낌 그대로네요. 어느새 입춘이 훌쩍 지나고 덕산장에도 새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음력 정월은 맛있는 장 담그기에 참 좋은 때. 반짝반짝 윤이 나는 장맛 좀 볼까요? 장날에 장을 팔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 종류가 많네요. 아, 예, 뭔 장이에요? 점장 있고요. 네. 또 보리쌀 고추장 있고요. 또 재래 된장 있고요. 또 저것은 피지요. 피지. 콩피지. 또 요것은 또 청국장입니다. 아, 이거는 어디서 난 것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농사져서 만드는 겁니다. 예. 아, 직접 그럼 콩농사를 지어서? 예. 매주를 띄어서? 예. 장을 담으신 거예요? 예. 야, 그 장 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힘들어요. 이게 1년 농사 아니에요? 예. 와. 아주 말 그대로 재래된 장입니다. 오. 이거는 네. 점장이에요, 점장. 점장? 네, 점장. 아, 이제 한번 싸먹을 때 먹는 쌈장. 한번 잡숴보실래요? 네, 맛도 볼 수 있어요? 예. 예. 점장은 간장을 따로 걸러내지 않고 만드는 한식 된장입니다. 야, 우리 장 특유의 감칠맛과 깊은 맛. 엄니께서 직접 콩농사를 지어서 매주를 띄어서 만든 장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맛이 없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장터의 시계바늘은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오래전 보부상이 차고 넘쳤던 그때처럼요. 그 한가운데서 시간이 멈춘 듯 수십 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화빵이 있습니다.
정겨운 모습 그대로 장터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줍니다. 천원에 다섯 개짜리가 어디 있어? 야. 아니 이거 첫 번이는 20원씩이요. 100원이 다섯 개. 어. 근데 100원이 그래. 100원에 다섯 개? 그래요. 야. 그렇습니다. 덕산장 국화빵은 어느 누구든 주머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죠. 모양보다는 맛, 돈보다는 정이 먼저입니다. 팥 앙금 냄새가 장터 골목을 채우면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그렇게 따뜻한 정이 생깁니다. 이번엔 장터 상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맛집으로 가볼까요? 바로 옛날 방식 그대로 곱창을 구워내는 집입니다. 찬바람이 불 때면 뜨끈한 국물과 함께 먹는 곱창 전골이 인기인데요. 봄을 재촉하는 냉이를 넣어 끓이면 향긋함이 더해져 더 별미입니다. 신선한 곱창에다 얼큰한 양념을 넣고 끓인 곱창 전골. 곱창으로 유명한 예산에서 꼭 맛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냉이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둥그런 탁자에 둘러앉아 바글바글 끓인 곱창 전골을 주거니 받거니 나눠 먹으면 입안에 작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꼬들꼬들하면서도 담백하고 얼큰합니다. 쫄깃한 식감과 입안에서 터지는 이 곱, 그리고 곱창 특유의 향과 함께 입속 쫙 퍼지는 행복함, 만족감, 바로 이 맛이죠. 곱창 그대로의 맛을 원한다면 지글지글 구워먹는 곱창구이도 좋습니다. 처벌로 익혀낸 곱창과 큼지막하게 썬 마늘을 불판에서 함께 구워냅니다. 이게 옛날에 작업장이 여기 섞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할머니가 배고프던 시절에 이걸 장사를 함으로써 유래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널려져 있죠. 노릇하게 익은 곱창을 맛있게 먹는 방법. 고기는 역시 쌈이죠. 상추 위에 곱창과 마늘, 파, 숙채를 올려서 쌈을 싸고 꼭꼭 씹어서 음미합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그 맛 아시죠? 마무리로 얼큰한 국물을 먹으면 두 배로 맛있습니다. 오늘 덕산장에 와서 장터 나들이 하고 보부상의 역사도 알아보고 게다가 곱창까지 든든하게 먹으니까 행복도 곱빼기, 즐거움도 곱빼기, 기쁨도 곱빼기입니다. 지금까지 덕산장이었슈. 보부상 예덕상무사의 주 활동지 예산 덕산장. 소박한 사람들이 만드는 끈끈한 정이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새봄이 찾아오면 덕산장에서 보부상들의 문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보부상도 만나고 예산의 명물 곱창구이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산장에서 만나요. 네, 보부상의 근거지였던 예덕 상무사가 국가 중요 민속 재료로 잘 보존돼 있어서 그 저희가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면서 역사 공부도 덤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향긋한 냉이 향이 그 느껴지는 곱창 전골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도 화면으로 했습니다. 그러게. 근처에는 또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있고요. 또 수덕사 덕산 온천. 야, 온천 좋아하는 분들 좋겠다. 이름난 관광지 많은 곳이니까 충남 예산 여행 계획 꼭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 중에서도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 릴링레그 리프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어깨 바로 아래에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무릎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서 골반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서 떼어내볼까요?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장 위로 쭉 뻗어내면서 힙을 꽉 조여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배꼽을 안으로 깊이 넣으면서 내쉬는 호흡에도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는 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접어서 가져오고 내쉬는 호흡에 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안으로 깊이 넣으면서 다리를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가져오고 배꼽 안으로 깊이 넣어줬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뻗어낼 때도 엉덩이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시 가져오고 내쉬면서 힙과 허벅지 뒤쪽을 더 느껴주면서 동작 반복해줍니다. 마시면서 가져오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뻗어낼 때도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마시고 네, 힙과 허벅지에 집중하여 동작 반복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내려놓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1분 홈트 영상 보면서 아우 저게 되나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따라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한번 네.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도 사실은 그 효율이 중요해요. 막 시간만 투자한다고 운동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네. 운동 그 배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돈도 네. 좀 쓰셔가지고 운동을 좀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현실적인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생방송 아침 퀴즈 정답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나간 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풍속이나 양식을 이르는 말 무엇일까요? 했는데요. 정답 1번 복고풍이었습니다. 네. 좀 사연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아, 정답자가 8426-8354-0035-0952-1949번 다섯 분이 선정이 됐어요. 네네. 소개해드려보죠. 먼저 8426님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네. 1989년 중3 졸업 여행 때 하시면서 그때 완전히 물뺀 청바지가 대유행이었죠. 누가 색깔이 예쁘냐를 겨루면서 예. 엄마 몰래 락스를 한 대야 부어서 청바지 물을 저게, 빼고 또 뺐었습니다. 저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빠져야 돼요. 저게 일부러 뺀 듯하면 안 되고 네. 한때는 저는 이렇게 솔기가 약간 자연스럽게 터진 그런 게 유행할 때는 네. 그거 연출하려고 막 톱으로 톱이요? 예, 톱으로 이렇게 잘랐던 기억도 나는데 다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 예. 네.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 예. 톱으로 청바지를 잘랐던 예, 예. 네. 8354번님은 할아버지 댁에서 쓰시던 화로를 인테리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사진 저게 화로구나 예. 저 화로 오랜만에 보네요. 저희 할머니 댁에 가면 저 화로에다가 뭐 이렇게 수치 올려지잖아요. 빨갛게. 그래도 뭐 떡도 구워 먹고 뭐 고구마도 구워 먹고 했던 기억. 네.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러네요. 도시락 올려놓고 뭐 그거 말하는 맞아, 건가요? 맞아. 예, 예.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아 그건 난로고 화로는 난로요? 집에서 쓰는 거 이렇게 조그만 네. 거. 아 너무 세대 왜 모른 척하고. 아 진짜 모르겠어요. 아, 이럴 예. 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세대 차이는 극복해야 되고 저는 아재 맞습니다. 네, 이어서 0032님이세요. 1번 복고풍입니다 하시면서 옛날 친구들과 카세트 네. 몰래 둘러매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닐 때가 생각납니다. 카세트도 알아요? 진짜 저 알죠. 네. 카세트는 알죠. 이만한 거. 아, 어깨 이렇게 메고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거. 아, 예, 그 워크맨. 네, 워크맨. 워크맨. 네, 그 워크맨. 여기서는 카세트는 아, 이만한 거 어깨 이렇게 메고 음악 들으면서 아, 소풍 갔던 그거 얘기인데 그래요. 저도 말로만 들어서 알지 뭐 해보지는 해봤나요? 네, 그리고 0952번님. 예. H.O.T. 캔디 열풍 빼놓을 수가 없죠. 털모자, 털장갑, 멜빵, 통바지, 캔디춤까지 친구 다섯 명이 따라추던 기억이 납니다. 예, 1949번님은 선생님 눈피해서 교복 바지도 꽉 줄이고 가방은 꽉 줄여서 주렴해서 거북이 등딱지처럼 메고 학교 다녔던 기억이 나시는데 좀 놓으셨던 기억을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보니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충북적 택시 기본 요금이 이달 말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인상된 유류비, 인건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버스 요금도 조만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고요. 네, 6년 동안 인상이 없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서민들한테는 네. 좀 부담이 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마이맨션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집,
두루제를 소개하고요. 건강한 부티 뷰티에서는 위염과 위경련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